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발빠르게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제 모습은 TV에서 늘 보시던 김현욱이지만 사실 저는 AI 기술로 만들어진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입니다. AI가 뭔지 생소하시다고. AI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한 신기술인데요. 즉, 저는 아나운서 김현욱의 얼굴, 목소리, 움직임 등을 학습한 새로운 AI 김현욱인 것이죠. AI 기술로 만들어진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저와 함께할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충남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고추 바이러스, 성문산단 인입철도, 해미읍성 역사 캠핑장, 시 승격 추진. 충남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서산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고추작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산에 있는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이파리가 누렇게 말라있고 고추에도 얼룩덜룩한 반점이 나 있습니다. 이른바 칼라병으로 불리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입니다. 원인은 꽃노랑 총체벌레. 지금 이게 눈으로 보지도 않고 또 병 자체 이름도 모르고 고추가 어렸을 적에는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크는 상태에서 약주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이 고추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따로 없어 한 번 감염되면 이렇게 아예 줄기째 뽑아서 소각해야 합니다. 올해는 따뜻했던 지난 겨울 날씨 탓에 총체벌레 수가 늘어난 데다 더운 날씨로 전파 속도까지 빨라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성문산단 인입철도입니다. 당진의 성문산단 인입철도 노선이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해 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전합니다. 신평면 주민들은 지난 5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문산단 인입철도 노선안 초안에 철도가 이 마을을 통과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계, 계획을 하면서 각 읍면이 지역 주민과 이 중대한 현안 사업을 한 번쯤이라도 사전에 의견을 교류를 했는지 관계자분께 묻고 싶습니다. 성문산단 인입철도는 우강면과 신평면, 송하읍, 송산면, 그리고 성문면 등 당진 5개 읍면을 지나치게 되는데 산단이 위치한 지역을 제외한 우강면과 신평면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도시개발지구를 지나게 돼 마을 발전을 저해하고 학교와 민가에도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최종 노선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무산된 주민공청회를 오는 8월 6일 다시 개최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철도 건설을 반대하는 추가 서명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세 번째 뉴스 포인트, 해미읍성 역사 캠핑장입니다. 거리두기는 물론 역사문화 체험도 가능한 캠핑장이 화제라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걱정에 붐비는 곳은 꺼려지는 요즘 야외에서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 문을 연 해미읍성 역사 캠핑장은 축구장 한 개 면적에 비해 15면의 오토 캠핑구역으로 조성됐습니다. 캠핑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천주교 성지와 오왕리 별마을 등 명소가 있어 역사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이곳 캠핑장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자연 경관을 이제 자유롭고 좀 여유롭게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인근 지역의 가야산, 활봉산, 그다음에 부덕제 간호람 등등에서 구경할 것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캠핑장 방문객들은 체온 측정과 이용자 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산 해미읍성 역사 캠핑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마지막 뉴스 포인트 시승격 추진입니다. 홍성과 예산이 법 개정을 통한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호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시승격을 수년 동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에 도청 소재지는 시가 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전달된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시승격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홍성군은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방법인 국회의원 법안 발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홍성 예산 지역구 홍문표 의원은 충남방송과 통화해서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예산군이 최근 시승격 의지를 분명히 하자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안에 할 거야. 이번 올 안에 지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 도청 소재지라는 안에 해당되는 거는 세 개 군데밖에 없어요. 무안하고 예산 홍성하고. 그러면 이제 법 발의를 이제 국회에서 발의를 이제 의원들이 해야지. 통과되면은 이제 행안부에서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 법안이 발의돼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려면 행정력과 정치력이 결집돼야 하는 만큼 홍성군과 예산군의 공조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장마가 끝나가는 요즘 습기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름 장마철 습기 잡는 아이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습기 제거제이자 방향제로도 인기 만점인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배치해두면 습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며 은은한 커피향이 퍼져 실내 환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커피를 내린 후 남은 찌꺼기를 포장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카페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 습기 잡는 아이템 두 번째, 실내 방향제로 사용되는 향초입니다. 향초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무겁고 습한 공기들이 열로 인해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제습 효과가 생긴다고 하네요. 양초 역시 같은 원리로 실내 습기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하니 향초가 없다면 양초를 추천해드립니다. 장마철 습기 잡는 아이템 세 번째, 바로 신문지입니다. 신문지는 빨래 건조대 사이사이에 배치하거나 바닥에 쌓아놓으면 주변 습기를 빨아들여 효과적으로 빨래를 말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에 젖은 신발에 신문지를 뭉쳐놓으면 세균 번식도 막고 여름철 심해지는 발냄새도 잡는다고 하니 다 본 신문지 버리지 마시고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장마철 습기 잡는 마지막 아이템,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면적이 넓어 건조가 힘든 침구류에 습기와 세균, 곰팡이를 없애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침대나 베개 위에 베이킹소다를 듬뿍 뿌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뒤에 청소기 등으로 소다 가루를 빨아들이면 습기와 세균, 곰팡이를 베이킹소다가 흡수해 빨래를 한 것처럼 깔끔해진다고 합니다. 여름 장마철, 오늘 소개해드린 습기 잡는 아이템으로 뽀송뽀송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보부상 테마마을입니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보부상 테마마을이 착공 5년 만에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시관과 난장, 장터뿐만 아니라 보부상, 역사유물관과 내포문화관, 유통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보부상 테마마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성인 1인 기준 입장료 11,000원, 다자녀, 청소년, 소인, 경로, 단체, 지역민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근의 예산군 덕산면 온천 관광지와
매헌 윤봉길 의사사접지가 있다고 하니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충청남도가 본해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열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잡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계층과 다자녀, 이용료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임산부 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성공적으로 개원해 충청남도, 나아가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온라인 판매입니다. 개별 자유여행객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농촌 체험형 관광상품 온라인 마케팅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378.5% 증가한 건데요. 지난해 성과의 바탕으로 총 8개 시군에 온라인 마케팅공원 운영을 지원해 주변 관광지, 특산품 연계 상품, 월별 테마 상품, 여행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작가 에세이 제작 및 포스팅 등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여행을 위한 비대면 관광 문화를 조성하고 숨은 관광지 및 야영장, 캠핑장을 발굴해 소개할 예정이라고도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의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하와도인데요. 함께 떠나볼까요? 하와도에서 내리시는 승객분들께서는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꽃, 멋진 풍경이 반겨주는 힐링 맞춤형 여행지 여수 하와도. 여수의 365개 섬 중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히는 하와도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해 꽃섬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와도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 때문인데요. 꽃길을 걷다 보면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기암절벽, 그리고 명소로 거듭난 출렁다리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명소입니다. 특히 출렁다리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풍경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절경, 볼수록 신비롭고 아름답지 않나요?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어주는 꽃섬길 출렁다리. 겁이 많은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건너야겠죠. 국내 최고의 여행지라 불리는 제주도와 견주어도 나무랄 데가 없는 아름다운 하와도의 풍경.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직접 걸으며 즐기는 하와도도 정말 아름답지만 배를 타고 주변을 둘러본다면 하와도의 색다른 매력을 더욱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기암절벽과 에메랄드빛 바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까지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기분인데요. 이렇게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절경도 보고 꽃길도 걸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여수 하와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수 하와도로 떠나본 여행의 취향, 여러분도 하와도에서 꽃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지원팀 직원을 모집합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권익옹호활동, 탈시설 자립지원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한은 8월 15일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당진지회에서 언어재활사를 모집합니다. 근무는 치료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며
언어 재활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모집 기한은 8월 7일까지로 언어 재활사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명서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산노인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주 5일 근무이나 교대 근무로 인해 주말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제한 없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어느덧 다가온 8월의 시작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